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도미노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색종이를 작은 색종이 4장으로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반대쪽으로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두 개의 접은 선을 가위로 오려주면 이렇게 작은 색종이 4장이 돼요. 자른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아주세요. 그리고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으로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아래쪽 색종이가 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색종이 접어주세요. 방금 접었던 거한번더 접습니다. 이렇게 한번더 위로 올려주세요. 이 선이 이 주황색 끝나는 이 선에 오도록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. 선에 딱 맞추어서 접어 내려주세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. 이 선이 이 주황색 끝나는 부분에 오도록 색종이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. 위쪽 이 선이 역시 이 선에 오도록 색종이 반으로 접어 내려주세요. 아래쪽 접힌 색종이를 한 번만 펼쳐줄게요. 이렇게 한번 펼쳐주었어요. 이 선이 역시 주황색 끝나는 이 부분까지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릴게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. 주황색이 보이는 부분에 딱 맞추어 잘 접어주세요. 이 아래쪽 선도 역시 이 부분 주황색이 보이는 이 선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. 이번엔 이 선이 가운데 선으로 오도록 접을 건데 잘 접으라고 위아래 길쭉한 방향으로 바꿔줄게요. 그리고 아래쪽 선이 가운데 접은 선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. 위쪽도 같은 방법이에요. 가운데 선에 오도록 아래쪽으로 반으로 접어 내렸어요. 방금 접었던 거 세워줄게요. 그럼 완성이에요. 이쪽은 색종이가 한장 겹쳐진 쪽이고요. 반대쪽은 여러 장이 겹쳐 있어요. 이 여러 장이 겹친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세워주세요. 그래야지 잘 넘어갑니다. 어때요? 잘 굴러가죠? 도미노처럼 연결해서 완성입니다.